벌써 금요일이 왔습니다. 내일은 금년의 마지막 푸드 팬트리예요. 아쉽게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지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참여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Alright. 주말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우리의 미래를 항상 예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항상 경배하는, 항상 받아들이기 기뻐하는, 떨림으로 그러나 무서움으로 아닌 기뻐 영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꼭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주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디모데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게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도움을 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예수님 앞에서 결심한 것을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똑같이 선한 증언을 한 것을 기억하라. 꾸준히 이 믿음을 지켜라. 다음은 사도 바울의 본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바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만족을 체험하는 나의 모습을 기억하게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허락합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거든요.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봅시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멋있어요. 그렇지만 와, 부담이 돼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선포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갇혔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말씀은 메이지 아니하니라. 되게 positive하게 아들 디모데에게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이때에서는 이미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와 조금 달라요. 빌립보서에서는 나는 이제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는 역사적으로 풀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갇혀가지고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자기가 죽을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도 역시 이런 감옥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고난을 받을 것을 달게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는데 또 한 번 권면해 주기 위하여 아주 귀한 그런 saying, 속담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사용합니다. 10절부터 계속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이제 여기 속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는 것은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노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데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부활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고 언젠가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살 것이라고 그 소망을 갖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네, 또한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이 믿음 굳게 세워서 끝까지 지켜서 끝까지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네, 죽기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왕노릇 하게끔 주님께서 하신다고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보시기를, 그러면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그들은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목사님 방금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간다고 얘기해놓고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하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다른 것과 모순되게 우리가 해석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는 교회이잖아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납니까? 분명히 떠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분명히 부인합니다. 평생 동안 교회에 다니다가 목사님까지 됐는데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교회에 다니고 찬양도 인도하고 목사까지 됐는데 어느 날 보았더니 어느 날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 봤더니 머리 깎고 절에 가가지고 스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A. 이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렸다. B.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다. 네. B로 생각해야 돼요.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다. 우리의 체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그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렸던지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던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처음부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일단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유 두 가지 드릴게요. 하나는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믿음을 버리고 다른 종교를 만든 그 사람들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떠났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었다면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들은 참으로 믿은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어떤 면으로는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동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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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가 보는 영어 성경은 헬라어를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And then will I declare to them I never 과거형입니다.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workers of lawlessness. 애초부터 너희들을 안 적이 없다. 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둘째 이유. 그건 성경적 이유. 성경적에서 나오는 또 둘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듭니다.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빌립보서 1장.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완성시키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부인한다면은 물론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죠. 왜? 처음부터 나를 알지 못하셨거든요. 와. 그러면은 진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존재는 이런 말을 들 때 그러면 나도 처음부터 믿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편에서 서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 편에 섰을 때 마지막 나오는 내용 여기 너무나 귀합니다. 13절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약할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똑같은 이유로 주님이 실패할 수 없으신 것처럼 주님은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떨어진다고 해도 믿음이 약해진다고 해도 아무리 흔들린다고 해도 아무리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들어서 아니면 너무나 부유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왜?
주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는 모든 불신을 버려버리고 모든 주님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접어두고, 심지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도 회개하고 미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부활한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완전한 삶, 그 신실하심도 내 것이라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에,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실천하게끔 오늘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합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봉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